안녕하세요. 서재걸의 그린병원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좀 부기와 살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붓는 것과 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? 붓기는 포장지만 크고 내용물이 작은 게 붓기고요. 살은 내용물을 감싸는 그 스티로폼 같은 그게 너무 큰 거예요. 네, 그래서 눌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정도는 살이 되지만 붓기는 물에 떠 있는 걸 얘기합니다. 붓자가 떠 있다는 그런 뜻이 부거든요. 그래서 부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몸에 자꾸 염증 생길 만한 컨디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.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만큼의 물은 반드시 나가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겠죠. 못 나가면 어딘가에 쌓여 있고 그 물에 떠다니는 우리 세포들이 있겠죠. 떠다니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부종을 얘기하면 부기는 부어있는 상태,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부종은 어떤 장소가 좀 보이는 거죠. 부어있는 그 장소.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집 안에는 물이 없고 집 밖에 도로에는 홍수가 났어요. 그러면 이 상태에 우리 집은 물이 충분한 걸까요? 우리 집은 메마른데 도로만 물이 많은 거예요. 이게 부종이거든요. 그럼 부종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호르몬 문제입니다.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이제 점액이라고 있죠. 아주 맑은 물 말고 이렇게 침처럼 좀 끈적해지는 그 점액이 물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액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강이를 누가 눌러보면 엄청나게 딱딱하게 부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문제인가?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장기랑에 상관이 있는데 염증이 오래되면 딱딱해지겠죠. 우리가 그거를 섬유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. 예, 그래서 딱딱해지면 간이 섬유화가 되면 결국은 간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이 혈액이 이제 간으로 가서 막 그 전부 다 걸러내려고 열심히 간으로 보내는데 간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서 이 혈액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혈액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주변으로 혈액이 빠져버리죠. 그래서 또 붓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간 문제로 인해서도 역시 부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고요. 부종과 살은 좀 다른 부분이고 부기는 형태가 작은데 그 공간을 좋지 않은 물로 채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 몸도 물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게 빠져나가서 어디에 장기가 머무른다면 결국 거기에서는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. 나는 잘 부어 있는 거지 살은 아니야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봐야 결국은 부은 건 염증이거든요.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붓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어 있는 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이런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자, 남자, 여성, 남성의 차이를 보면 아무래도 누가 더 잘 붓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? 주로 여자들이 잘 붓거든요. 그러면 남자,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. 뭐가 차이가 있느냐? 근육량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육량은 남성이 여성보다 20% 정도 더 많고 또 간 크기도 남성이 20% 여성보다 큽니다. 네, 그래서 똑같이 뭘 음식을 먹거나 어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수분을 보유할 만한 능력이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근육의 75% 정도는 수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근육은 쉽게 비유하면 빈 그릇이라 수분을 이렇게 주면 그 안에 수분을 담글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방은 뭐냐 하면 뚜껑이 막힌 그런 그릇이에요.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넘쳐나요. 그러니까 지방은 10%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형태를 이루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물을 충분히 보유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서 설명드려보면 이런 수조나 욕조가 있다고 치면 예. 안에 컵을 크게 담아보면 두 가지 컵이 있습니다. 예. 보시면은 여기는 크고요. 여기 컵은
작죠. 네, 그래서 이쪽이 근육이고 이쪽이 지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부어서 이 근육이라고 적혀 있는 이 컵에 물이 충분히 차면 일로 넘치겠죠. 이 넘친 게 부종이라고 본다면 지방은 물을 조금밖에 보유할 수 없으니까 물을 조금만 부어도 흘러 넘치겠죠, 물이. 그러면 이 주변이 전부 다 물이 차겠죠.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부종이 생기기가 더 쉽고 근육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종 생기기가 적다.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막는 일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물을 저장하는 그 탱크에다가 올바르게 물을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지, 물이 쏟아져 흘러나와서 이 밖에 흘러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물은 내가 진짜 보유한 게 아니다. 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건강한 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우리 물 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, 쉽게 얘기해서 땀, 호흡, 이게 물 버리는 방법입니다. 우리 몸에 물 너무 많으면 땀 내서 물을 뺍니다. 호흡하면서도 물이 나갑니다. 그리고 아주 응급으로 물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뭡니까?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. 반드시 물이 동반되면서 나가거든요. 그런데 구토를 했더니 좋더라, 설사하고 났더니 아 편해지더라 한다면 물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.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물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힘들면 가끔 토하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땀이랑 그 성분이 거의 똑같은 게 있습니다. 우리 몸에서 뭡니까? 소변입니다. 그러니까 소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물을 조절하는 예 그런 방법이죠. 소변과 대변. 대변도 물 성분이 대부분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데 결국은 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이다. 그래서 이 비유를 하나 하자면 샤워를 하러 들어가셔서 샤워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샤워기에 구멍이 아주 많은 샤워기들이 있죠. 일반적으로. 네, 이런 게 있고 샤워기인데 한 군데서만 딱 나오는 그게 있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뭘로 비유하냐면 저는 이렇게 구멍이 많은 샤워기는 땀이라고 제가 얘기하고요.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배출구가 하나인 샤워기를 소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보는 양이 보이고 많으니까 소변은 기억이 딱 남고 보이지만 땀은 이렇게 샤워기처럼 구멍 많은 걸로 분사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땀 흘리는 걸로 조절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있어서 습한 데 있다, 그래서 땀을 못 흘리고 있다, 못 흘리면은 굉장히 우리 몸이 막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수분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. 그걸 못 느끼면 조금씩 계속 불편해지는 게 쌓이는 걸 만성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. 그럼 만성적인 부종은 결국은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꼭 제거해야 될 게 이런 부종을 없애는 걸로 인해서 만성 염증을 예방해야 된다. 이 부종은 결국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와야 됐어야 할 물이 못 나오고 있는 상태가 부종이다.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와야 될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나왔어야 될 물. 네, 그래서 그게 부종이니까 부종을 잘 빼는 방법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부어 있을 때 더 주의하고 조심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을 꼭 지키는 방법이고요. 아주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